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는 바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둘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갈 그러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실 때에 목마른 자들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다 라는 의미는 정말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는 자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히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 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놓여져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이야기는 늘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심령이 부요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그 가난한 심령은 천국이 저의 것이 될 것이다.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심령이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그가 지금 가까이 계실 때다. 이 이야기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지 않냐고는 살 수 없는 자라고 느끼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느냐. 목말라 있는 만큼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면서 38절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여기서 말한 건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생명의 물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근데 그것을 사 먹을 때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은 포도주요 젖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포도주요 젖은 양이 짜서 내오는 젖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젖을 짜내는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포도주나 젖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를 말하고 또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살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먹을 수 있게끔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것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찾고 찾는 사람, 구하고 구하는 사람,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 그들이 바로 목마른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 그 젖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어린 양의 젖이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한 가졌다 함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앞에 놓인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앞에 놓인 부르심의 상을 얻을 때까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얻었다고 생각하고 붙잡혔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목마른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되었다 함도 아니야, 잡았다 함도 아니야, 이루었다 함도 아닌 심령이 되어지도록 늘 사모하고 늘 깨어서 늘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심령이 의를 찾고 의를 찾는 간절한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안다 하여서 만족할 것도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다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충성되게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고 그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양식의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양식 그들에게 주고 또 그 남은 광주리를 가지고 오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신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에게 영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는 복음들이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다른 복음이 있으므로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전한 양식을 말한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도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얼마만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끼의 밥을 먹습니다. 또 중간에 간식도 먹고 입에 맞는 대로 몸에 좋다는 것 찾아서들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1독도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을 때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통독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 통독은 무엇에 유익을 주고 있냐 하면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내 심령 가운데 담아둘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천천히 오래 걸려서 통독을 하시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통독을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1독을 하려면 하루에 52페이지를 읽으시면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그 한 달에 1독을 하는 것과 1년에 1독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달에 일독씩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일독을 하고 나면 정말 이 성경 전체가 내 안에 스토리처럼 이야기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훗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독할 때 그 말씀과 말씀을 짝으로 연결시키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자, 통독을 하시는 거에서만 극한데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정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먹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끝나버리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셔서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통독을 하면서 내 안에 담아진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짝이 지면서 풀리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짝이 맺어서 줄줄줄줄 나오냐. 통독과 정독을 하십시오. 다른 신앙 서적을 읽는 것보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에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 이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앙 서적들은 사람이 깨달은 자기의 깨달음을 적어놓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통독을 하면서 그 어떤 시점을 정독을 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과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짝이 맺혀지면서 내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열어지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와 닿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닿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 심령은 자연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은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와서 레마로 닿을 때 그 말씀은 내게 들은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3장 그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겸비한 심령이 돼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되어지고 너는 항상 정말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심령은 무엇인가 얻었다 함도 잃었다 함도 아니요 끝까지 그걸 잡을 때까지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의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매일매일 말씀을 주어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선질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저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뜩 났어요.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일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마음이 기도 중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몸부림쳤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떨림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한 것처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그것이 내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감사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감사해서 내 심령이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고 감동하는 심령이 되어지고자 다른 건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잘했을 때는 물론 상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역하다가 그 심령이 메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든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직분을 가졌던 아니면 평신도든 똑같은 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사울왕에게 주었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고 그로하여금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이 말은 단은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그 모든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겠다 한 이 이야기. 4절을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유다의 지파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바르게 세우시고 그 왕권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이 육체로 온 다윗 왕에게 그 땅을 점령하고 열두 지파를 통합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녀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권이 다윗에게서부터 떠나지 않게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고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만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시점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며 그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빛의 세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의 죄악에 속한 죄인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의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이고 땅에 속한 자의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생각을 갖는 자, 이 땅의 욕심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을 버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는 자, 이것을 사도바리 골로새서 3장의 1절로부터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하 있는가, 내 길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돌아갈 때는 무엇으로 얻어진다라고 말하냐면 양식으로. 열매로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와서 그런 것들이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면은 이 땅에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가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데 그 양식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심령의 종자가 돼요. 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씨? 생명의 씨.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씨가 되어지고 또한 그 생명을 내 입으로 열어서 다른 자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 입으로 나아가는 말은 헛되이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어요. 비로 오셨어요. 이른 비로 오셨습니다. 자, 이 이른 비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로 임하셨고 빛으로 임하셨고 생명으로 임하셨을 때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그 예수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느냐, 겸비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지면은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서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말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제리의 유혹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생겨진 가시나무들이 우리 심령에 생기고 우리의 삶에 생기고 우리의 환경에 생기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영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때 잣나무가 나아지고 화석류가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열매가 결실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표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어쩐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구원을 찾고 찾는 겸비한 심령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르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그 의를 찾고자 할 때 그 의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엎드려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살고 우리 육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으로 소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결실로 맺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겸비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다만 우리 앞에 놓인 그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푯대를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인내로서 우리 경주를 마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